잠시만요. 파란색이 오른쪽일까요? 하늘색이 오른쪽일까요? 파란색이 오른쪽일까요? 빨간색이 인형은 어디 갔을까요? 파란색이 왼쪽. 어떻게 너무 까먹어요. 어떡해요 이거. 맞아요? 확실해요? 진짜 아직도 몰라요. 2년이나 지났는데요. 매일매일 물어봐요. 매일매일. 진짜 저번에 연습실에서 얘기했었거든요. 뭐 각각 계신다. 근데 아직도 몰라요. 하연이를 외우게 할 수 있는 방법. 오랜만에 음반이어서 너무 떨리고요. 오늘은 어떤 날인지 마음이 되게 궁금하고 싶은데 오늘은 무려 첫 사전 녹화를 합니다. 와, 아직 컴백이 일주일하고 하루가 남았는데요. 너무 일찍 공개를 하는 건 아닌지 마음이들이 내일 버스에서 사전 녹화를 하고 빠져가지고 그 노래 빠져가지고 너무 흥얼흥얼거리실까봐 사실 좀 걱정. 마지들이 저한테 포도라고 하셨거든요. 제 자켓 이런 거 머리색. 근데 실물로 봐서 포도 아니잖아요. 네. 저는 마지들이 보고 어? 잘가서 할까 말까. 이쪽은 포도예요. 아 그래요? 이렇게 이쪽은 포도인데 이쪽은 버섯이에요. 이게 사실 블랙퍼플이거든요. 이게 해를 받으니까 굉장한 포도였죠? 근데 마음이 깜빡했어요. 수박을 아니 여기 포도 누나라고 부르시면서 기대가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고멘나사이. 고멘나사이. 고멘. 카와이콧데 고맹. 귀여워서 미안해. 이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안녕. 이거 체크를 잘하도록. 자꾸 출발. 여기요. 안녕. 끝났어요 첫 번째. 사진을 저도 찍어주세요. 어머, 우리 태주 왕범이도 여기서 하자. 저희가 아까 밖에 나와서 수치를 하고 왔는데 저희 밖에 나가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아, 뭐부터 할래? 왕범이부터 할래? 왕범이부터 할래? 아, 거미부터 하자. 오케이. 시작. 태주 왕범이다. 태주 왕범이다. 이걸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저희가 세 명이 아니라서. 맞아요. 하지만 재밌었어요. 맞아요. 대신 못 지나가요랑 아가라고요 했으니까 진짜 잘 뽑았어. 진짜 너 왜 이렇게 아니 저희가 그 전에 그 보기가 있었을 때 꼭 이거 뽑아? 꼭 이거 뽑아? 했는데 딱 구애하니 그걸 뽑은 거죠. 어쩜 그렇게 잘 뽑았니? 애 아마 넌 정말 신에서 오늘 내 운세가 80점. 90점이야. 그럼 넌 90점이라. 제가 오늘의 운세 뽑았는데 제가 80점 나왔거든요. 근데 가위바위보 제가 그 전에 대기 그 대기하고 있을 때 계속 가위바위보 두 번 다 이겼는데. 세 번 했는데. 아, 세 번 했는데 얘가 이겼는데 마지막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운세가 80점이야. 나머지 20점이 다 타락해 버렸네. 이런 말 하면 안 돼. 내 20점 진짜 날아가면 어떡하나. 저런 발언하면 안 돼. 내 20점 다시 가져와. 내 20점 너가 다 먹어버렸잖아. 태조 왕범이. 아닙니다. 태조 왕범이로. 사노기 끝났지만 드디어 첫 등장하는 금입니다. 저 머리카락 어때요? 예뻐요. 아주 잘 어울려요. 헬로 아빠. 우리 영재 스노든. 안녕하세요. 스노든 중입니다. 멈춰요. 잠시만 기다리고 건너가세요. 네, 찍으세요. 저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뒤에는 인샷 찍는 걸 좀. 네. 네, 저희 두 시간 완성이거든요. 아, 너무 귀엽다. 오늘은 도쇼 4기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다음 주에 일주일 전에 마음이들한테 비건이에요. 안녕, 안녕. 반가워. 진짜 귀엽다, 진짜. 나 나와봐봐. 광고 같은데?
목걸이가 나비고 얘는 머리에 나비가 있고 시연도 나비고 황금이도 나비인데 얘는 나비 아니에요. 나 나비 있어? 목걸이. 아 그렇네. No you, no 나비. No 안소연도 없어요. 응? 안소연 너 나비 있어? 응 있어. 봐봐 안소연도 없어. 나랑 안소연은 커플이야. 오늘 메이크업 컨셉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요, 바로 이 점인데요. 제가 원래 점을 코랑 여기랑 여기 제 원래 가지고 있는 점이랑 여기 두 개 이렇게 찍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다르게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웃어? 아 다 잘리겠다 내. 아 나 분량 없어요. 아 나 분량 없어. 아 피디님 때문에 분량 하나도 없어. 이거 저희 큐리만 있는 파리거든요. 준비했다. 마이 웨이. 아 해야 돼. 안녕. 리허설 갑니다. 마음이들을 만나러 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저희 저번 주에 산옥을 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생방으로 들어오는 팬분들 만나려고 왔어요. 저번에 사실 산옥 있을 때는 이제 딱 녹화만 해가지고 감이 안 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배가 왔나요? 오늘은 진짜 이거 그만할게요. 오늘 이렇게 진짜 이렇게 좀 대기하고 그러니까 되게 갔나요? 되게 갔나요? 맞아요. 오늘도 잘하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소 이지한 편인데요. 이렇게 양말을 입고 있는데 여기를 할까? 아뭐안 해도 차? 난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제 저 앞에 뭐 이렇게 있어야 되나? 전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게 양갈래가요 지금 딱 위치에 돌아요. 지금 원래 여기가 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떠있는 거 맞아요. 원래 여기가 밑에까지 있으면 이걸 못 차거든요. 근데 이렇게 떠있어서 쉽게 찰 수 있습니다. 신기하다. 되면 끝! 첫눈에 반해버린 안녕하세요 첫사랑입니다. 저희가 벌써 이렇게 첫 방을 끝냈습니다.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컴백 축하해요 여러분. 그래. 저희가 이렇게 1년 3개월 공백기를 마치고 이렇게 PT목으로 우리 마음이들한테 보여드렸는데 마음이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았대요. 이게 너무 쉽다고? 처음이라 응원법도 어려웠을 텐데 진짜 너무너무 잘해주고 크게 얘기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 사전 녹화하고 오늘 생방 때도 저희가 무대 했잖아요. 네. 근데 다른 팬분, 타 팬분들께서도 저희 무대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역시나 우리 마음이들 예쁜 솔로몬을 두고 저희를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잘 보였어요. 맞아. 방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멤버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아 우리 이렇게 끝내자 어때? 이렇게 내려가자. 인스타에 찍었어요. 아니 이렇게 좀 이렇게 모일까? 모여서 네. 사라지자. 네. 인스타에 찍었어요 하고 내려가는 거야. 저희 지금 다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네. 이렇게 앞뒤로 숙여. 이렇게. 시작해요. 인스타에 찍었다. 아 내 덩어리가 뭐야? 제가 어깨를 보이는 옷을 추천해봤어요. 근데 머리카락으로 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요새 다쳤어요. 여기 지금 수습 중입니다. 소금무치 이윤아. 아직은 안 보여. 안 보여. 네, 괜찮아. 말라요. 감사합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죠. 아직 안 나왔지만 윤아 오늘 좀 날이다.
미안해. 윤아 오늘 힘든 날. 이거 마음이든 아직 몰라. 나 운전면허 있다. 언제 밝히지? 애들이랑 같이 한강 가자고 제가 몇 번이나 꼬셨는데 애들이 자기 빨리 죽고 싶지 않다고. 아니 근데 저는 아니에요. 난 아무 말 안 해. 저 진짜 너무 서운해. 근데.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엠카에 왔는데요. 여기는 엠카운트다운. 와! 아 제가 방금 말하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예상 아주 파격적입니다. 저희 활동 역대급 노출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약간 애들이 다 대체적으로 약간 쿠션이나 완전 탑이나 아니면 코너는 완전 이렇게 이런 기준을 먹었고요. 유미 씨는 좀 더우실 예정이세요? 저는 좀 더우실 예정입니다. 네. 앞머리를 내리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살짝 휘날리게 했거든요. 근데요. 아 이쁘다. 원래는 맨날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살짝 이렇게 휘어 있거든요. 포인트예요? 제가 선생님을 설득당했어요. 여러분 제가 우정논쟁을 좀 가져와 봤거든요. 네. 남들이랑 옷겹 치는 게 싫어서 며칠 동안 어렵게 찾아서 선천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예쁜 옷. 이 옷을 친구가 따라사도 된다 안 된다. 근데 좀 되거든요? 되는데 굳이 왜 따라사? 왜 굳이? 그러니까 그냥 전 따라사도 상관없는데 굳이? 굳이? 약간 이런 식이네요. 맨날 만나는 친구인데 똑같은 옷 입으면 약간 민망하잖아요. 아니 수호랑 예암이가 겹치는 옷이 있었죠, 나 예암이랑 겹치는 옷 맞나? 아니 옷? 근데 맞진 않고 하나 있는데 하나가 중학생 선물 준 거잖아. 맞아. 아, 나디다스. 아 중학생 중학교 때 선수로 풀티를 선물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 너무 귀엽지 않냐? 네. 근데 강현이 진짜 둘이 말도 안 하고 어렸을 때는 못 알아봤잖아. 저거 예암이랑 수아야? 네, 만난 꿈이 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컨텐츠 찍으면 안 돼요. 연애 컨텐츠. 아, 약간 근데 우리끼리. 근데 한 명은 무조건 따서. 한 명 선택 못 받아서. 우리끼리. 혼자 데이트. 우리끼리. 근데 혼자 데이트하면은 2인분 밥 먹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밥을 만약에 같이 먹어야 돼. 그러면은 1인 2역. 만약 내가 혼자 먹으면 나는 2인분 혼자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난 혼자 있어. 대신 1인 2역을 해야 돼. 아 안녕하세요 수아씨. 아 1인 2역을 하면 돼요. 그래야 또 그건 좀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못 먹어. 지금 두나 씨와 가장 밥을 먹고 싶은 한 사람을 골라주세요. 난데? 난 혼자 먹고 싶다고요? 혼밥 할래요. 장난이고요. 저 고를게요. 저는 리리리리리리리리 양배추 씨라고 먹겠습니다. 양배추 싸세요. 양배추 싸세요. 네, 이제 드라이어드에서 카메라 리허설 했고요. 이제 본방만 맡겨서 이제 막방인 만큼 잘 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열심히 보겠습니다. 들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일부러 마음에 든 소리 들으려고 한쪽 뺐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늦게 들렸나봐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요. 다른 사무분들 진짜 열심히 보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마지막까지 이렇게 너무 우라 차이도 우리 멤버도 너무 고맙고요. 지금까지도 우리 첫사랑 열심히 응원해준 마음에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첫사랑이었습니다.